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200회차 사결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8부 금강을 천한 소청 8부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56페이지 신중들과 다 함께 큰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전득에 이르자라고 하는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 신중들은요, 지혜롭고 자비롭고 위력이 대단하지요. 또 자비와 위엄을 갖추어서 착한 사람들을 가호하고 또 각자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그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만요, 이것은 불법을 옹호하는 같은 도반으로서의 예우인 것이지 어떤 신앙의 대상이나 우상 숭배의 차원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 불교의 대상은 불법승 삼부에 귀하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진리 안주하는 것인데, 신중들은 아직 불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에 바로 신중들에게 함께 부처님 진리의 깨달음을 얻자라고 반야심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뜻으로 아침 저녁 우리가 예불시에 뭐 신중전에 꼭 반야심경을 하지요. 또한 신중불공시에도 반야심경을 하는 것인데요,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과한자제보살행심반냐바라밀다시 조견오훈계공도일제고해 한자제보살이 깊은 반냐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오니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산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생수학 행식력 부여시 사리 자유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나.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요 수상행식도 이와 같느니라. 자, 관자재부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지혜로서 전득에 이를 때 색, 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한 것을 깨달아서 일체의 고해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또한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인데 수상행식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색이 드러나면 공이 사라지고 공이 드러나면 색이 사라지듯이 행복이 드러나면 고통이 사라지고요, 고통이 드러나면 행복이 사라지지만 결국 고통과 행복은 한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20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